1시간을 서울에서 1시간을 넘게 1시간 한 20분 운전하고 내려왔는데 비가 내리네요.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. 고속도로를 나와서 이제 국도로 올라탔어요. 여기서 한 3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. 요즘 뭐 물가 저 재료값들이 올라가서 상가 임대료 장사 잘 되던 그런 카페들이 뭐 제과점도 그렇고 남는 게 없어서 문 닫는 가게들이 꽤 많아요. 또 뭐 뭐 하나 또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유행처럼 예. 유행처럼 막 따라하는 거 따라서 창업하는 거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 보면서 안타까워.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유행처럼 그냥 번지는 거 다 잘 되진 않거든. 또 하나는 남들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.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따라하는 거 자기만의 색채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보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.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많은 거고.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요. 그리고 많은 사람의 성격, 성향도 많이 봐서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. 아, 이런 성향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구나. 이런 성향들은 아, 이렇게 행동하는구나.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. 일단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. 귀가 얇은 사람들. 그리고 뭐 하나 진득하니 못하는 거 뭐 하나 하는데 뭐 한두 달을 못해 바꿔 뭐 이런 사람들은 야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,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. 그리고 간혹 종업원이나 이런 메인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자지우지 하거든. 뭐 꽤 부리고 근데 거기에 점주나 뭐 그런 사람들이 노란하잖아. 그럼 가게가 또 우습게 돼요. 참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요. 아, 여기는 오래 못 가겠다. 금방 답이 나와요. 이렇게, 뭐, 새로운 것도 접하고, 새로운 것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, 그냥 모든 걸 다 백지화해서 새로 한다는 거, 막, 이제 막 시작해갖고, 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좋은 결과를 한 번도 못 봤어. 빡빡 우기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자기들끼리 다 뒤집어 까놓으면 저는 일체 얘기 안 해요. 네.
그렇게 하세요 라고만 얘기합니다. 안 되네 되네 이런 말 잘 안 해요. 왜냐면 싸우고 싶지 않아서. 나의 목적은 다 가르쳐준 걸로 끝났으니까 그럼 바꿔서 하시든 말든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. 안 돼요 돼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. 초지일간 그냥 그런 사자성어를 이런 데 써야 되나? 뭐 하나 시작하면 묵묵하게 시간 뭐든지 첫술에 매부른 건 없거든. 조금씩 조금씩 알려나가고 해야지. 때로는 재고가 남으면 버려야 되고 이렇게 재고 남는 거에 대해서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고 막 냉동고에다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. 그리고 뭐 재료 아낀다고 뭐 아끼는 거 딱 보는데 뭐 막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막 쓰고 진짜 그런 사람들 거의 공통점이 그래. 오래 못 가. 오래 못 가더라고. 딱 보면 근데 절대 저는 내색 안 해요.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또 성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보면 관상도 비슷비슷해요. 또 가만히 보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. 그리고 항상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매사에 뭐 부딪히고 싸움닭처럼 싸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잘 안 돼. 안 되더라고. 희한하게도 어쩌면 이렇게 공통점도 같은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. 그런 걸 많이 느껴. 사람 상대해 보니까 많이 알겠고. 요즘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. 그리고 새로운 거 변화 R&D 같은 거 제품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.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너무 싸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맛이죠. 가격을 올려받는다 해도 자영업자들은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돼요.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의존도가 높아지면 막 휘두르잖아 소비자를. 나하고 싶은 대로 쪼물딱쪼물딱 하잖아요.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, 또 소비자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. 어제 학업점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한다 그러길래, 포스트잇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주문 들어오면 자필로 수기 써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가게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겨내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뭐 그런 문장의 글을 직접 써서 손님께 좀 포장 한 제품하고 위에 붙여서 한번 보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어려우니까
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기도 하고 해요. 네. 양아치 짓하고 잔머리 굴리고 머리 굴리고 다 알아요.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. 근데 그 정도가 심하면 그냥 저는 발을 뺍니다. 뒷걸음질 쳐요. 정도가 심하면. 이런 사람들이 있죠.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 마냥 막 기고만장한 애들. 몇 년 전에도 제가 충남 저 아랫지방에서 내가 한번 그런 걸 봤는데 최근 들어서 비록 자기가 그 회사에 자기가 저기 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기고만장하더라고요. 그 정도가 넘어서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닌데 망하면 말지 뭐, 뭐 이런 식이더만. 가게 장사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이.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대표도 아니고 그런 것도 봤네요. 아무튼 이 어려운 시국에 좋은 아이템도 많아요. 많은데 이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걸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. 그게 문제라는 거지. 좀 A라는 게 그렇게 유행처럼 막 번진다 치면 나는 B라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걸 하겠어. 나라면 뭐 베이커리 카페가 뜬다 그러면 너도 나도 베이커리 카페야. 지금 베이커리 카페 다 망하고 있거든요. 인력난에 허덕여 남는 건 없어. 사람 구하기 힘들어 진짜. 장비 몇 억씩 들여서 장비 세팅에 사람 수시로 그만두면 사람 수시로 구해야 돼. 월급 올려줘야 돼. 매겨야 돼. 장사는 안 돼. 장사 된다 한들 장사 되는 가게 많지.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뭐 종업원이 한 3, 40명 되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월 이제 일매출 1,000만 원이 막 넘어가는 것 같아. 몇천 파는 데도 있어야 하는데. 근데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.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니야. 주인이 오너가 순수익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.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유튜브 믿지 마세요. 죄다 구라합니다. 유튜브 다 사기래 사기.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7, 80% 사기라고 보는데. 사기가 많아. 장사 그거 잘 되는 거 아니. 아, 그 잘 된다고 해도 주인이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. 종업원도 많고 월급 나가지 뭐 나가지. 내 손바닥에 쥐어지는 거 얼마 안 돼요. 그런 로망에 젖어가지고 쟤다 무슨 막 카페 한다 뭐 몇십억 들여갖고 뭐 환상입니다. 정신 차리세요.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. 장사 잘 되는지 몇 손가락 없어요 대한민국에. 정말 순수익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 오너가 몇 집 안 돼요.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. 남들이 안 하는 걸 시작해서 대박 쳤는데 그걸 보고 죄다 너도 나도 따라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아무튼 또 영상 접고 다른 영상 또 올릴게요.
일기장이라 생각하시는 일기장. 지랄 마을 아저씨 일기장입니다.